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증인들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들 모두 자택을 비우고 종적을 감춘 지 꽤 됐는데요. 탄핵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계세요? 벨을 눌러보지만 인기척이 없습니다. 지난달부터 한 달 넘게 행방이 묘연해진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자택입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자택문에는 국회 청문회와 헌재 출석 통지서를 찾아가라는 등기 우편 안내서가 아직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현관 우편함에도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사장님 들어가는데 저 현관 뜯어서 저걸 다 뺄 텐데 저걸 안 뺐지? 제일 최근에 본 게 살짝 넘었나?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종적을 감춘 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역시 마찬가지. 이 전 비서관은 지난 1일 이곳 종로구 자택에서 이사를 갔지만 새로 전입신고한 집도 텅 비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법상 증인 출석 의무는 당사자가 요구서를 받아야만 발효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아 소환할 방법이 없는 것. 헌재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에 촉탁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피의자나 수배자 신분이 아니라서 강제 수사를 동원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전비서관과 이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을 피하려는 의도지만 무조건 증언을 거부한다고 박 대통령에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